세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과 죄악이 버려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옛날 옷 버리고 내 안에 있었던 옛날의 성품과 기질을 다 버리고 죄된 그 모든 일들을 자꾸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워집니다. 비워진 상태는 깨끗하여진 상태이지만 견고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요? 아직도 불안해요. 깨끗하여졌지만 비워져 있다는 것은요, 다시금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견고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사단마귀는 우리가 어쩌다가 좀 마음 먹고 옛날의 성품 다 비워버리고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잘못된 거 비워버리고 죄된 것들을 비워버리는 그 순간에 사단마귀는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사단이 뿌려놓는 거 다시 채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채우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도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 자꾸 명상하고 또 무슨 뭐 수련, 단수련하고 요가하고 이러면서 뭐 자꾸 명상 이런 건데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비우는 겁니다. 비우니까 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비우되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비우는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능력은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며 자신이 속하여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다른 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의 옷을 입으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보여주며 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